사랑하는 메가스터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. 아,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N수생들 얘기하는 거야. N수생들이 와서 상담을 참 많이 해. 이제 러셀에 이제 제가 러셀에서 수업을 하는데 러셀에 있는 수강생들이 저한테 상담 많이 하고 또 질문 게시판에다가도 막 올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6월 달이 이제 되는 거잖아. 6월 모의평가가 딱 이제 끝나는 요 전후가 되면 많은 학생들, 예를 들면 이제 러셀에서 다시 말하면 독학 재수를 하던 학생들 중에서 혼자 재수를 막 하던 학생들 중에서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재종반으로 가. 그렇지? 재종반으로 막 가. 또 재종반에 있는 애들은 말이지 아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나 좀 혼자 공부 시간이 필요해 하면서 막 러셀로 넘어와. 또는 뭐 러셀 아니면 혼자 뭐 독재 학원 같은 데로 간단 말이야. 다시 말하면 지금이 딱 어떨 때냐면 소위 그냥 독재학원이라고 할게요. 독학재수학원과 그 다음에 재종반 이 서로 막 바뀔 때야. 막 바뀌어. 왔다 갔다 할 때야. 엄청 피피 돌아. 막 선생님들이 수업해보면 막 수강생들이 막 바뀌어. 이럴 때가 이제 딱 이때거든. 요거 혹시 좀 고민 좀 하셨으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. 잘 들어. 선생님이 매년 얼마나 많은 N수생들을 받겠니, 그치? 많은 아이들을 보면 딱 요맘때 시기에 막 왔다 갔다 해요, 정말. 너무 많은 애들이 확 한번 바뀐단 말이야. 그럼 한번 이제 그 마음 심리를 한번 좀 볼게. 먼저, 독재했던 학생들. 뭐 여기 이제 우리 러셀에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독재 학원 다니는 학생들 또는 뭐 혹시 혼자 독서실에서 하고 도서관에서 했던 하여튼 그런 모든 학생들 혼자 재수를 했었던 학생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지 지금 그치? 공부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아 뭔가 막 이렇게 공부를 해도 뭔가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것 같고 특히 좀 우울한 마음도 많이 들고 뭔가 몸도 축 처지고 뭐도 안 되고 아 막 이게 아닌 것 같아. 그게 이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닌가?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수능 때까지 가면 나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상담을 하러 다니기 시작해. 특히 이제 재종반 같은 데 가서 상담을 한단 말이야. 그럼 상담해 보면 아 너 혼자 하면 망한다 막 뭐 이런 얘기 듣겠죠. 그런 얘기를 막 또 듣고 나면 아 그래 그런 것 같아. 그렇지? 그러니까 이제 독재 혼자 공부하던 거 때려치고 어디로? 재종으로 이제 넘어가고 싶단 말이야. 왠지 넘어가면 뭔가 딱 그래 나를 딱 붙잡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쫙 공부해 나가면서 딱 할 것 같아.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재종으로 넘어가야지 딱 이거야. 맞죠? 이제 이거야. 반대로 얘기해 보자. 그러면 지금 현재 재종에 있는 학생들은 재수종합반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독재로 막 넘어올라 그래요. 이제 그만두고 막 넘어와. 그리고 이미 막 엄청 넘어와 보면 엄청들 벌써 이제 독학재수학원 같은 데로 막 와가지고 저 재종 다니다가 그만두고 안 맞아서 왔어요. 한 애들 어마막지하게 많아. 그럼 얘네들은 또 이제 얘기해 보면 뭐냐. 그리고 지금 이거 아주 좀 고민하는 학생들은 다 이거지. 선생님 재수종합반에 갔더니 선생님 공부라는 건 자기 공부 시간이 중요한 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업이 계속 수업만 듣고 또 마음에 드는 수업도 있지만 저랑 맞지 않는 선생님 수업도 있어요. 그 수업은요, 아 죽을 것 같아요. 완전히 그 시간은 고문이에요, 고문. 그러고 또 뭐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자습 좀 해보려 그러면 뭐 특강 열린다 그래서 특강도 들어야 되고. 그래서 어떤 날은요, 정말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수업만 듣다 와요. 그러다 보니까 내 공부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. 또 막상 제가 듣는 수업도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난이도가 맞지 않는 수업도 있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 독재학원으로 가면 혼자 앉아가지고 딱 내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내가 원하는 선생님만 딱다 선택해가지고 수업 듣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, 선생님. 그래서 저는 독재학원으로 갈래요. 맞죠? 딱 이거야. 딱 이거. 자, 그럼 이제 서로의 단점만 봤다고 난 생각해. 서로의 단점만 봤다고 생각해. 좀 무섭게 얘기해보자. 문제는 누구한테 있을까?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야. 이걸 인정해야 돼. 문제점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.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때문에 이게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. 아, 이게 문제야. 내가 얘를 싹 다 바꿔서 일로 가면 아, 난 잘 될 거야. 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 큰 오산이다. 정말 큰 오산이다. 그러면 또 바꾼 다음에
똑같은 소리 또 한다. 자, 여기부터 얘기해 보자. 사실 독재, 혼자 공부한다. 얼마나 좋니? 그치? 얼마나 좋아.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스케줄 딱 짜가지고 쫙 열심히 해. 그리고 내가 필요한 수업 가서 딱 들어. 어? 그거 잘 보충해. 사실 너무 이상적인 거지. 이상적인 거야. 이상적인 거지만, 그래, 단점이 있어. 뭐가 있을까? 사실 그렇게 나한테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자신이었다면 앤수 안 했을 수 있겠지. 그렇지? 공부를 내가 혼자 찾아서 잘하고 그 다음에 막 수업도 내가 원하는 거 다다다닥 맞춰서 듣고 내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다다다다닥 가는 학생이었다면 앤수 안 했을 수도 있겠지. 근데 그게 되게 멋있는 얘기지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. 봐라. 점심시간이야. 점심밥 먹었어. 보통 일반적으로 얘들아, 재종반에 있는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어떻게 할까? 학원에서 급식 나와. 그럼 그거 먹어. 그치? 그거 먹어. 그리고 뭐 매점? 학원에 매점 있어. 거기 가서 뭐 하나 사 먹어. 그리고 뭐 화장실 가고 우왕좌왕하다가 빨리빨리 가서 자리에 앉아서 막 해야 돼. 그게 재종이야. 그치? 근데 보통 독재 학원들은 어떻게 하지? 그래, 학원에서 급식이 나오는 학원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 밖에 나가.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오기도 해. 대학생이야? 대학생이냐고. 그리고 먹고 커피도 한 잔 딱 사서 마셔. 멋있지? 그거 아니지? 그죠?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커피도 딱 마셔. 그리고 딱 올라와서 점심시간에 뭐 수업을 듣던 아니면 어디 가서 딱 앉으면 어때? 아, 뭔가 탁 마음도 편안해지고. 그렇죠? 되게 좋은 게 많은데 말이야.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이게 무서운 거야. 알았어? 이게 무서운 거야.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직 대학생은 아니잖아. 대학생은 아닌데 너무 자유로워. 근데 그 자유로움이 사실은 되게 또 중요한 거기도 하거든. 이 재종반 애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나한테 그것만 주어주면 난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외치는 내용이란 말이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재 학원에서 혼자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말이죠. 근데 이게 잘 안 된대. 그래서 나는 자꾸 멍하니 뭐 시간도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너무 많이 내가 허비하는 것 같고 막상 올라가서 공부할 때 보면 꾸벅꾸벅 졸고 그 다음에 수업 들을 때 뭐 몇 개 내가 필요한 걸 듣는다라고 하지만 뭔가 이게 딱 뭔가 전체적인 커리큘럼으로 끌고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너무 편식하는 기분도 들고 뭐 막상 질문 뭐 이게 잘 해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냥 만사가 다 불만이지, 그치? 뭐 만사가 다. 그거 사실은 자기 문제 아니니? 야, 점심시간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서 밥 먹고 왔다 갔다 거려? 그러면 안 되지. 하다못해 엄마한테 도시락 싸달라 그래, 그러면. 도시락 먹고 앉아서 막 해야지. 그러려고 독재 학원에 있는 거 아니야? 응? 자기가 자기를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지. 점심시간에 졸리대. 많이 먹으니까 졸리지. 좀 적게 먹고. 어? 또 너무 졸리면 조금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가면서 막 진짜 열심히 했어야지. 근데 그걸 자기가 잘 지금 잘 안 되고 못 한다고 그거를 그냥 이게 지금 뭐냐고 그냥 다 싫은 거지 그냥.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재종반 가야지 되겠구나. 재종반 가도 똑같습니다. 재종반 가봐요. 내가 못 바뀌어서 봐. 6월 모의평가쯤 요 시점에 한번 싹 바뀌어. 바뀐 다음에 그럼 바뀐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역시 바꾸니까 너무 좋아요. 역시 이거였어요.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. 라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니? 9월쯤 돼서 똑같은 얘기 또 해. 이 선생님 내가 괜히 바꾼 것 같아요. 재종이 예를 들면 갔으면 선생님 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. 또 이런 소리 한다. 지금 이 정신 상태로 나가면 이제 잘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시 나갈래요. 다시 독재할래요. 혼자 할래요.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매년. 문제는 자기한테 있다. 자기한테 있다. 이걸 좀 인정해야 된다. 자, 또 반대로 일로 가보자. 재종. 재종반이 힘들대. 문제래. 자유도 없고
그 다음에 그 자유가 좀 있다 하더라도 아 원치 않는 수업을 계속 듣고 아, 너무 잘 들어봐. 야,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재종반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 선생님이 왔다 치자. 그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아 이건 진짜 못 듣겠어. 나랑 너무 안 맞아. 그러면 그냥 그 시간에 어, 안 맞아 이러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을래? 멍하니? 오히려 그 시간에 그래 물론 싸가지 없이 다른 책 딱 펴놓고서 막 풀고 이건 아니지.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. 그건 아니야. 그거는 인성이 잘못된 거야 진짜. 알았어? 그건 아니야.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 수학 시간이다. 너무 안 맞아. 모르겠어. 지금 하는 거랑 난이도도 안 맞고 강의도 나랑 안 맞아. 그러면 그래 그 교재는 있을 거 아니니 뭐 프린트라도 있을 거 아니야. 그거 혼자 풀면 되잖아. 그래 수업은 안 듣더라도 그거 막 고민하면서 풀면 되잖아. 그렇게 활용하면 되잖아. 아니 오늘 봤더니 무슨 시간인데 나랑 안 맞으면 그 시간에 그거 풀면 되잖아. 아니면 하다못해 다른 거 뭐 써머리 해놓은 거라도 살짝 펴놓고 선생님한테 크게 이렇게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보면 되잖아. 그 정도 하면 되잖아. 그렇게 하면 되잖아. 그런 식으로 만들어. 또 마음에 드는 선생님, 나랑 잘 맞는 선생님 있으면 그 수업 열심히 듣고. 공부는 사실 자기가 하는 거 아니야? 그거 얼마나 좋니? 그렇게 하는 거지. 그렇지 않아? 핑계 아니야, 핑계? 선생님 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? 야, 그럼 고3들은 공부할 시간 더 없겠네. 고3들은 학교 맨날 가는데. 근데 사실 잘 생각해봐라. 학교에 가서 새벽에 도착했어. 공부하면 되잖아. 그러다가 뭐 수업 시간 됐어. 선생님 자습 시간 주고 막 공부하고 막 이러면 되잖아. 그랬었잖아, 사실. 그 뭐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는 사실 마음에 손을 얹고 핑계 아닐까?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아 수업을 들을 수 없어서 내가 열받아서 공부가 안 됐어요 라는 사람이 과연 그럼 독자원에 가서 탁 혼자 그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이 엄청 열심히 공부할까? 멍하니 있을 확률도 되게 높다. 멍하니 아 공부가 안 된다 아 이러고 멍하니 딴 생각할 확률 아주 높다. 또 우리 방금 얘기한 독자원에서 멍하니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재종반 들어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 수업이 안 맞네라고 탁 앉아가지고 짜증나 막 이런 행위를 아주 높아.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.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확 바꾸는 애들 성공 확률이 높을까? 자기한테 맞는 걸 최적의 환경으로 바꾸기 때문에 아 딱 성공할 것 같아? 얘들아 환경을 바꾼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. 자기가 좀 바뀌어야 돼.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자기가 바뀌어야 돼.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캐스트를 찍는데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이거 왔다 갔다 하려고 지금 고민했던 수험생 여러분들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일단 바꾸지 않더라도 원래 러셀이었다면 그냥 러셀에서 원래 재종이었다면 아 독재로 아니 그냥 재종에서 거기서 자기를 한번 바꿔봐 먼저. 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내일 재종가요는 아니잖아. 러셀이 있다라고 친데 내일 재종가요는 아니니까 한 2주쯤 있다가 가요라고 친다면 그럼 보통 애들 뭐 하는 줄 알아? 2주쯤 있다 갈 거면 2주 동안 계획표 짜고 있어. 멍하니 뭐 상담하고 있다고. 야 지금 170 며칠 남았는데 2주면은 14일, 15일, 20일인데 그거 그냥 날릴 거야? 뭐 그리고 D-50 프로젝트 또 이럴 거야? 그거 진짜 아니지 않을까?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지금 오늘부터 해야지. 환경 탓하지 말고 막 해야지. 그래서 그래 하다못해 아니 하다못해가 아니라 그래서 와 그래 공부는 내가 하는 거네. 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할까?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해봐. 지금 당장 좀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바꾸더라도 성공해.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주변 탓처럼 느껴졌을 때 환경을 바꿔주면 성공한다? 그 환경 또 탓하게 돼. 또 원망하게 돼. 재종 가면 재종이
막 너무 화날 거고 제종에서 그 러셀로 오고 뭐 제종에서 여기 뭐야 독재학원으로 가게 되면 그 상황 자체가 처음에 며칠이야 좋겠지. 아, 막 좋은 것 같지. 또 똑같아져, 또 똑같아져.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.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, 매년. 너무 많이 봐서 그래.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냥 자기가 바뀌지 않고 환경만 바꿨을 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. 자기를 좀 바꿔야 된다. 내가 문제구나. 이 제종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. 지금 독재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. 내가 문제구나. 내가 지금 문제가 많네.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나 자신한테 문제를 찾아야지. 그리고 자기가 바뀌어야지. 그래야 성공해요. 그래야 올해 대박 칠 수 있어. 선생님 말에 공감하시나요? 알겠죠? 여러분 조금은 이게 기분 나빴을 법한 얘기도 몇 개가 좀 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고 여러분 저기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. 알지?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. 지금 선생님 뭐 독재학원 러셀로 와서 내 강의 들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. 그치?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.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. 지금 바꾸려고 막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라고. 왜 바꾸려고 그러는지. 지금 이제 막 2월부터 달려와가지고 이제 6월달 막 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지쳐가지고 아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해. 그럼 안 되지. 빨리 딱 일어나라고 다시 힘내서. 알겠어? 그래서 다시 그 2월달에 3월달에 또는 겨울에 시작할 때 그 느낌으로 아 열심히 한번 해보자. 자, 잘할 수 있어 하고 막 열심히 했던 그 초창기 고고 다시 좀 돌아갑시다. 알겠죠? 그리고 성적은 원래 갑자기 올라.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갑자기 올라. 지금 공부를 막 해도 뭔가 성적의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 마음 100% 충분히 이해하니까 마음 조금만 더 바꾸시고. 알겠어? 네.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딱 이제 지금 있는 환경에서도 아, 내가 해도 그냥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은데? 라는 마음이 들 정도. 그리고 꼭 있어라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야. 바꿔도 좋다 그거야. 근데 바꾸더라도 그 상태로 바꿔야 가서 성공하지. 지금같이 그냥 아, 다 문제하고 그냥 환경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다. 알겠죠? 요 영상을 본 우리 N수생 여러분들이 요 영상 때문에 진짜 인생이 바뀌었어요. 선생님 올해 대박 쳤어요. 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나오길 바라고 그렇게 나오게 될 거야. 알겠지? 마음 딱 잡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알겠죠?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